지금의 존윅이 탄생하기 전 무려 20년 전엔 이 형이 있었으니 20년 만에 돌아오는 속편 콘스탄틴2의 각본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의 떡밥, 존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돌아올 것인지 싹 다 체크해볼게요. Hi. My name's John. Immediately, or I will deport you. All of you. 한국 시간으로 지난 12일, 코믹북닷컴은 한 개의 단독 기사를 보도하는데 1편의 프로듀서자, 2편의 각본가, 아키바는 현재 소편의 각본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초고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네, 대본은 영화의 관계자들, 키아누를 비롯한 로렌초에게 전달되었지만 로렌초는 이 2편의 각본을 받은 후 이상하게 이게 너무 무서워서 읽어볼 수 없었고 이번 소편이 좋은 영화이길 간절히 바라며 며칠 내로 읽어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20년을 기다렸던 소편이기에 이걸 까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린다는 거죠. 사실 콘스탄틴2는 2022년 9월 약 18년 만에 제작을 발표했고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듯 싶었으나 갑자기 터져버린 DC의 빅뉴스, 딱 이때로부터 6개월 뒤 제임스 건 감독이 DC의 수장 자리에 앉게 된 후 대대적인 리부트에 들어갑니다. 네, 기존에 계획되었던 모든 DC 작품들은 리셋, 그야말로 재부팅 버튼을 눌러버리면서 콘스탄틴2의 제작도 흐지부지 되어버리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길고 긴 배우작가 파업이 이어졌고 그렇게 이 영화도 심연 속에 빠진 듯 싶었으나 이렇게 속편의 프로듀서와 각본가, 우리 키아누 형까지 생존 신고를 하게 된 거. 코미콘이 열렸던 지난 7월 키아누 형은 자신의 넷플릭스 신작인 버저커의 홍보를 위해 메인 작가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서 콘스탄틴2에 관한 내용을 짧게 언급합니다. Keanu, I gotta say, I'm glad to see you doing well after that knee injury. Oh, thank you very much. How are you feeling? I feel good. Yeah. Finally, Keanu, next year Constantine turns 20, and I know you have said you would love to play that character again, but you're just waiting on a script. So, where would you like to see John Constantine in a sequel? What, we've had some early conversations. So some ideas that we tossed around? There's some ideas. Yeah. We have some kind of fun ideas. And, Yeah, I'm looking forward to... One of the premises is maybe John Constantine doesn't remember. That maybe a spell was cast. Oh, that's interesting. Okay. He's living his life. But I haven't read the script, so I don't know if that made it. Yeah. But you're planting a seed. I liked that as a premise. You're planting a seed. Stop smoking. Oh my God, is he off the nicotine? Absolutely. Lucifer can reach in. Absolutely. Exactly. 속편의 스토리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이 오갔고 이 중 하나는 존이 아예 기억을 못한 설정. 이전의 상황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키아누 형은 자신에게도 대본이 왔지만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1편의 엔딩, 헤비 스모커인 존은 폐암 말기의 상황이었지만 이 존을 천국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루시퍼가 그의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렸죠. 때문에 존은 이제 금연검을 씻고 이 맛깔난 흡연 장면이 등장하지 않을 거란 사실. 아이 근데 금연검은 어떻게 끊냐. 이 영화는 금연이 아닌 흡연 권장 영화라 불릴 만큼 키아누 리브스의 흡연 장면이 정말 일품이었는데, 실제 이 형은 자신의 작품을 위해 영화 미네소타에서 처음 흡연을 시작했고 이를 후회한다라는 인터뷰까지 남긴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다시 담배를 피우더라도 금연초나 소품 담배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존은 1편의 엔딩에서 살아남고 안젤라와 키스할까 말까를 시전. 또 사망한 체제의 묘지를 찾은 존은
천사가 된 체질을 만나며 영화는 끝이 났는데 존이 원래처럼 악마, 타락천사들을 조지는 기본 설정은 이어지되 1편에 나왔던 안젤라나 체즈, 이 루시퍼 정도만 기억하지 못하는 설정이 아닐까. 어쨌든 악마들을 조지러 다닌 스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1편에 등장했던 가브리엘이나 루시퍼 외에 7대 천사인 미카엘, 라파엘, 우리엘, 사리엘, 라구엘, 레미엘 등의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이걸 DC 유니버스와 연결 지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더 배트맨이나 조커처럼 아예 별개의 유니버스, 즉 엘스월드의 유니버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1편에 정말 짧게 등장해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던 루시퍼, 피터 스토미어는 2020년 11월 콘스탄틴 속편이 제작 중이라는 글을 올리게 됐는데 이로부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이 형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기 때문에 속편에도 무조건 출연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체질을 연기했던 샤이아 라보프. What? Oh, this is Kramer. Chaz Kramer, asshole. 사실 온갖 구설수에 말이 많은 배우지만 곧 개봉 예정인 신작 메갈로폴리스에도 출연하기 때문에 어쩌면 체즈의 이후 스토리도 등장하겠죠. 안젤라 역을 맡았던 레이첼 바이스, 이 누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떡밥을 남겼기 때문에 중년 케미 보여주냐.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결국 인간이 되어버린 가브리엘의 모습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That's called pain. Get used to it. 2005년 당시 콘스탄틴은 R등급으로 개봉했고 때문에 이렇다 할 흥행 수익은 거두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 이런 컬트 영화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고 콘스탄틴 또한 오랜 팬들의 염원 끝에 결국 속편의 제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엔 존윅의 성공도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 키아누 형이 제작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며 속도를 내게 됐는데 사실 이 형의 레전드 영화 매트릭스처럼 과거의 추억과 영광을 가진 작품이기에 무엇보다 본인에게 굉장히 애착이 큰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 속편은 원래 시리즈로 제작 예정이었지만 이게 판권 문제가 걸리면서 무산되었고 배우로는 주인공 키아누뿐만 아닌 전작의 감독인 프란시스 로렌스도 참여하며 R등급으로 제작되냐라는 질문엔 아직 공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 또한 밝힙니다. 이번 속편이 진짜 제작에 들어가기 위해선 각본의 퀄리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꼴을 면하기 위해선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줘야겠죠. 이 콘스탄틴의 소식도 계속될 예정이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